계속해서 미국의 경기는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일단 오늘 미국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. 6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나오는 이 지표들도 역시나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요.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럽에서는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이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유로존의 전체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2%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테이퍼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언급을 했습니다.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요.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늘 세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. 이 내달부터는 50대, 그리고 8월부터는 40대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어제 언급이 나왔죠. 역시나 이와 관련된 언급들 오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라온테크라는 기업인데요. 반도체용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. 청약 경쟁률이 779대 1을 기록하면서 현재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